볼보입니다. 네. 프라페예요. 오늘은 리뷰 방송 건담 네오지온 슈퍼 패널 디오라마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제가 두 점을 연출을 해서 프라페에 전시 중이고요. 일단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패널 작업을 해서 프라페에도 벽에다 걸 수가 없는 정도의 크기 이제 공간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요. 공중에 매달아서 전시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서 프라페 전시 중입니다. 일단은 레드 네오지온과 화이트 네오지온 두 점이 있고요. 네. 제가 연출해서 메인 첫 연출인 레드 네오지온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공중에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건담 유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커요. 네. 1대 144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 약 2.5m 버전에 올라가 있으면서 탑까지는 3m가 넘는 네, 상태입니다. 신안주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신안주의 아이라인, 그 다음에 폭파, 그 다음에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다리를 제거하고 밑에 부분에 LED를 심어줬습니다. 원체 큰 기체였기 때문에 도색도 이제 고속크로마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사실은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기체 자체가 크니까. 하지만 이제 고속크로마 도색을 하면서 한 두 번 정도의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정 상태에서 연출이 들어갔고요. LED를 넣어주고 아크릴 칼라와 사인펜 등을 이용한 색조 조합을 눈이 부시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하다 보면 용접하는 거와 비슷해가지고 굉장히 눈이 부시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쓰고 작업을 하면서 약 2도 정도 네, 다운된 채색을 지금 이제 네, 곁들여서 작업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냥 시안적으로 봤었을 때 원하는 색조가 나오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원체 크다 보니까 네. 카메라 화면도 뒤로 좀 백업을 해줘야지 이게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네. 자. 풀 하나 이제 무게는 가볍긴 하지만 네오지온 자체가 프라 자체가 이제 이게 육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무게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무게 밸런스를 잡아서 렉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공중에 네, 공중에다가 고정을 해줘서 떠 있는 상태고요. 이제 벽걸이 패널과 이제 데스크탑 형까지 모두 겸할 수 있는 초대형 디오라마입니다. 오늘은 네오지온 레드 보셨고요. 다음 시간엔 그 옆에 있는 화이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세계 최초의 초대형 네오지온 패널 프라페 전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